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사TV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네. 신랑이요. 이 돈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우리 꽁돈 받은 기분이라가지고. 돈은 먼저 받았어요. 2월 달에. 근데 나한테 왜 오늘 보내줬어? 아니, 통지서는 이제 왔는 거지. 통지서 오고 2월 달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이제 이거 내역서는 아, 오늘 온 거예요? 오늘 엊그저께 왔죠. 배당 지급 통지서 2018년도 네. 배당 지급 통지서 아, 우리 이거 여기. 안 하고 책자 안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보다가 깜놀해가지고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받으시나 궁금도 하고 해서 영상 촬영해봐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 출자금이 저게, 여기 있죠. 네, 70만 원. 70만 원. 그러면 고역회가, 2012년도에 출자 70만 원. 네, 고역회가, 이거? 네, 이거는 금차 배당금 2만 5천 원이에요? 25,829원. 아, 그럼 이거 매년 그 상품권 주던 거 그거예요? 아니요, 상품권 또 3만 원 떨어져요. 우리 70만 원 내놨는데 그러면 2만 5천 원 이거 주고 네. 또 3만 원도 주고? 3만 원 주고. 뭘 그렇게 많이 주나? 그다음에 70만 이거 원인데. 지급금 이거는 46만 5,395원. 이거 두개 합쳐갖고 현금으로 49만 1,224원. 이게 2월 달에 통장으로 들어왔죠. 현금 배당. 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요? 그쵸. 현금 배당 들어왔죠. 아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70만을 지금 뭐고 출자했죠. 70만 출자했는 데서 이자 3.68%. 70만 돼서 3.68% 이자를 1년 이자를 주면은 25,000원. 25,829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여기 이용고 배당금이라고 있죠. 이용고 배당금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지급금 그리고 회전 출자 이렇게 있는데, 이용고 배당금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농협에 뭐 출하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많이 산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주냐 그러면은, 요번에 농협에서 당기 순이익이 6억이 났어요. 6억. 그 6억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들에게 나눠줘요. 이용고 배당을 농협에 오이 박스 출하한 거? 그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게 많죠. 그거 가장 크죠. 그럼 오이 출하. 오이 출하하고, 그게 금액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퇴비. 퇴비를 한 150만 원씩 이래 사고, 그다음에 퇴비하고, 비료 사고, 비료 사고. 그게 가장 그러면, 크죠.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네. 농협에 이렇게 출하를 하니까 네. 이렇게 이익이 생기네요? 그렇죠. 많이 열수록 더 많이 주겠죠. 출자금.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그렇죠. 관심을 안 가졌더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 사업 사업 준비금. 준비금 뭐예요? 사업 준비금, 이건 적립금이에요. 한마디로 적립금. 이때까지 그 전에 적립금이 120만 원 적립돼 있었고, 언제 120만 넣었어? 우리 70만 넣었는데요. 70만이었는데 2012년도였잖아요. 2012년도였는데, 그게 늘었어? 그래요? 그렇지, 늘었지. 2012년도였는데 2017년도까지는 120만이 적립됐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35만 7천이 적립된 거죠. 그래갖고 이게 쭉 가면 이제 이거 두개 합치면은 157만 2천은 이게 적립된 거죠. 그러면은 내 70만하고 157만 2천하고 합치면은 227만 2천원. 약 227만 2천원. 이건 내가 이제 조합원에 탈퇴할 때 돈을 받아 나오는 거죠. 몇 그러면 배라? 3배? 아니 아니, 그러면 70만 원이 우리 70만 원이 지금 220만 원이 됐단 소리예요? 그렇죠. 220만 됐죠. 몇 배야 이건? 3배네? 3배라. 그러면 1000만 원 넣었으면 3000만 됐겠네? 그건 그거는 아니라.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래 되는지. 아,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맞네요, 그쵸? 많죠. 그래서요, 네. 오늘 정리는요, 네. 농사 짓는 사람이나 아니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예. 농협을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시면 그쵸. 이러한 혜택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은행에 보다도 네, 이율이 높죠?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출자금도 많이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농협이 네. 상황이 안 좋으면은 좀 그렇겠죠. 아, 이것도 못 받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주식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니까. 우리 농협은 참 잘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농협은 경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장기 순이익 그렇게 나고 하니까 대부분의 농협이 다 잘하겠죠, 뭐. 안 그래요? 그렇겠죠. 네. 맞겠죠. 네. 아무튼 생각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70만 원 냈는 게 그 당시에 평균 출자금이 70만 원. 근데 지금은 100만, 평균이 12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그래요. 지금 평균 출자금은 100 얼마요? 100만 원인가 150만 120만 원인가 그런 알고 있어요. 많이 올랐고 네. 많이 사람들이 출자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이제 농협이 컸다는 거네요. 컸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처음에 왔을 때보다. 네. 네. 그 귀농하신 분들 이런 거 자세히 알아보시고 네.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